엄청 짧았는데 지금 아, 짧지 않고 약간 그렇게 짜진 않고 맛이 딱 하여튼 우러나네.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시원한 맛이 난다. 그러니까. 꼭 해산물 들어간 거. 것처럼. 진짜? 어때? 오, 국 같은 그런 되게 시원한 맛이 난다. 아까 그 근데 된장 맛 그대로야. 그치? 우리 집이 된장 맛있어서 아무것도 안 넣고 이래 찌지 맛있다. 아,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왜 맛있는지. 왜? 가스불이 아니고 불을 뗐잖아. 아, 뗐잖아. 아, 그치. 원래 어디 가다. 할머니가 왜 할머니가 아 이러세요 할머니 할머니 항상 불 떼서 드시잖아요. 근데 왜 아 이러세요? 하도 잘 알을 맞춰가지고 가마솥에다가 그냥 찌개 그릇도 아니고 가마솥에 불 뗀 찌개니까 그냥 불도 아니야 그냥 냄비도 아니야 그냥 된장도 아니야. 이름을 짓자 자부신 된장 지짐 이렇게? 된장의 품격. 아 된장의 품격 괜찮네. 진짜 빨리 먹고 싶다. 이거 빨리 돼. 할머니의 맛있는 된장찌개하고 나물과 비빔밥인 거죠 할머니? 따로 언니 비빔밥 좋아해? 나 완전 킬러 진짜? 잘 됐네 잘 됐어. 네, 어떻게 담아야 맛있는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가지는데 아, 이거는 꼬치 꼬치 입소구 꼬추님 요거는 메라리 다래 이건 다래순 요거는 저 꼬치장 고추장 난 좀 많이 넣고 싶어 나물을 좀 맛을 더 많이 보고 싶어서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자세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대박. 아, 대박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 다행이다. 내가 먹어본 비빔밥 중에 제일 맛있다, 진짜. 살면서 먹어본 비빔밥 중에 제일 맛있어. 자연의 맛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맛이 나는지. 그러니까 뭐 인건적인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지금 말을 잃었어. 진짜 맛있어. 아니, 어떻게. 그리고 재료가 다 어울리는 것 같아. 미나리, 고추잎, 파래순 다 어울려요. 집 우리 농사되는 거 이래 하면 좋지 뭐. 와, 되게 맛있지? 진짜 할머니 11년 된장이 맛있나 보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아, 진짜 맛있다. 오늘 예, 딸이 이리 막 하면 아내가 오늘 좋대.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좋으네. 야. 그래, 밥 한 그릇 한 번 다 먹었어요. 와, 할아버지 진짜 다 그릇 다 비우셨어요. 우리 먹으면 밥을 그 맛이 없다, 갈 둘이. 전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진짜 한없이 편해져요. 자, 우리 사과 이거 봐요. 1등 사과. 1등. 사과 같은 내 얼굴 사과 다들 먹고 했는데 저 춤도 추고 그 값을 해야 되지 빨리 아 이 고기 잡고 싶다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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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투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해서 경기도 용인시를 찾은 제작진 과연 그게 뭔가요? 네, 여기는 없고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저쪽에 얼굴 덕지 덕지 붙이신 분들이 이제 저쪽으로 가보세요. 일단 어르신께서 가르쳐 주신 곳으로 향해 보았는데 저 멀리 보이는 사람들 뭘 하시는지 엄청 분주해 보이시는데요. 대물이다 대물. 어우 싫어. 야 대단하다 대단해. 아 이게 연근이죠 연근. 아 연근이요? 예. 그래. 연근이면 피부 건강에 좋은 거예요? 아 이것도 좋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죠. 아 그게 도대체 뭐예요? 뭘까요? 아니 이건 연꽃 아닌가요? 아 예 맞아요 연꽃이에요. 군제꽃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꽃을 따다가 차로 달여 먹으면은 맛도 좋고 향도 좋고 특히 여자 피부 미용에는 정말 좋아요.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자태를 더럽히지 않는 가장 깨끗한 연꽃. 연꽃잎이 피부 미용에 좋다.